간밤 있었던 글로벌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KM 파트너스가 AI 기술 경쟁에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퍼블릭 클라우드 업체가 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매수 의견을 강하게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테슬라나 메타, 구글의 AI 상용화 제품들이 모두 상당한 저장 공간과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따라서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 이런 클라우드 등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1차적인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빅테크 AI 전쟁이 가속화될 건 맞지만 아직은 누가 초기에 상업적으로 우위를 차지할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 AI 기술 경쟁에서 단기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이 클라우드 업체들의 움직임도 계속해서 앞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분기에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증시가 더 나빠질 것이라며 이 반등 모멘텀으로는 역부족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실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지난 3개월보다 7%가량 하향 조정이 됐는데 이는 일반적인 수준의 4%보다 더 큰 폭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 통신 서비스와 소비재, 기술과 소재 부문은 눈높이가 더 낮아지고 있지만 경제 침체를 완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이들 산업의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달러와 강세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달러화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16%가량이 급등했는데요. 이 해외에서 거둬들인 매출의 약 30%를 이 달러 강세로 훼손한다는 게 이 월가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이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현재 상황 속에서 기업들은 4분기와 내년 실적의 가이던스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진 않을 것이라서 이 시장 전망치 역시도 고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됩니다. 이 월가 전문가들의 증시 전망도 시장에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뉴욕 멜론은행이 암호화폐 취급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멜론은행이 최근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고 이번 주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뉴욕 멜론은행은 전통적인 투자 자산 그리고 디지털 자산을 같은 플랫폼에서 보관할 수 있는 최초의 미국 대형 은행이 됐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에 이 디지털 자산을 취급하겠다고 밝힌 이후 암호화폐 수탁 사업을 회계 플랫폼에 통합하기도 했고요. 또 디지털 자산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 파이어블록과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뉴욕 멜론은행이 암호화폐를 취급했다는 소식도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뉴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머크가 모더나와 개인 맞춤형 암 백신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후 간밤 모더나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 발표로 모더나 주가는 8% 넘게 올라가면서 130.72달러의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이 개장 직후에는 12%가량이 급등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머크는 이날 임상 2상 시험 중인 암 백신의 공동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 이 모더나에 2억 5천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두 회사는 2016년 6월부터 전략적 협약을 맺어왔습니다. 이 암 백신은 각 환자에 맞게 조성이 돼서 개인별 종양의 특정한 돌연 변이를 특성에 따라서 반응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요. 이 백신에 대한 1차 데이터는 올해 4분기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간밤 주목을 받았던 모더나도 시장에서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